이 부분. 팔찌, 버클, 잠금 장식, 그거의 통칭해서 업계 용어는 이제 시계 장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할머니 금식일 마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냥 통칭 시계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작동되는 거는 열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꺾으면 이제 얘가 빠지는 거고요. 다시 이제 걸어서 다 잠그고 이렇게 닫히는 거죠.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볼 텐데 탑뷰에서 프런트뷰로 넘어오는 거고 치수 위에 딸깍이 부분 1mm 두께 밑에 1mm 똑같이 줬고요. 여기 얘랑 연결되는 부위 심 지름 8mm 0.8mm 0.8mm 예이 파이프 두께는 0.5mm 아 0.5mm 정도 2.3mm 정도 대략적으로 잡은 사이즈고요. 실제 제작도 가능은 한 사이즈예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 부위를 조금 더 0.5보다 더 두껍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쪽은 좀 똑같이 0.5. 여기 0.7 정도 줬어요. 여기 0.8. 이거 날개랑 요 날개. 정확히 말하면 고리죠? 얘를 해체를 해서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높낮이가 달라요. 고리가 걸리고 다치고 해야 될 일이라서 우선 지름 8cm짜리 원을 그려요. 80mm, 8cm. 이쪽은 1mm 띄어놓은 거고, 이쪽은 2.3mm 띄어놨어요. 이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얘를 지름 8cm로 하는 이유가 이쪽에 손목 안쪽에 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손목 그 곡률이라고 해야 되나? 둥근 부위가 지름 8cm 정도 잡으면은 평균적으로 안착이 좀 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그래서 지름 8cm로 잡아요. 직사각형 두 번째 거 4분점 자 예를 들어서 1mm 길이는 뭐 적당히 대충 이 사이 때문에
요거는 하나 더. 여기 요 라인 맞추어야 될 기준점 잡으려고. 이 정도? 오! 두 번째 호 교차점 켜고. 교차점.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8cm짜리 원 그리고 1mm 간격 띄우고, 여기서 요만큼 2.3mm 간격 띄운 거죠. 그리고 전0 엔터. 이쪽대가 아니고 요거 0 엔터. 조금 얘를 면적 중심을 좀 잡을게요. 얘를 회전 점 시프트. 이 길이를 정할 건데 적당히 이 정도 해볼게요. 좀더 꺾어 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연습이니까 적당한 규격으로만 하고, 이런 두께를 좀 중심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 밀어. 0 엔터, 시프트. 개체를 레이어에 복사. 그리고 잠깐 숨. 거랑 이거랑 개체를 레이어에 복사 숨김. 여기서부터 이거 싹 트림할 건데 트림 하나하나 집게가 몇개 없으니까. 다 찍고 이만큼 엔터 요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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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엔터 결합 한 개, 두 개.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개체로 변경. 얘는 지금 필요 없고 삭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제대로 해야 돼서 복사해서 숨긴 거 다시 켜요. 이거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색깔 좀 바꿔놓고 잠글게요. 해야 되는 거는 이 길이감 1cm 가까이, 1cm 좀 넘네.
적당하게만 좀 그릴 텐데, 0엔터. 완만하게 10엔터, 엔터. 잠시, 사이즈를 잘못 넣은 것 같고. 10엔터 10.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요. 작업하실 때 그냥 편하게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근처점 클릭. 마음에 안 드는 수직점 할까? 수직점 클릭. 알아서 수직 부위를 잡아주거든요. 적당히. 이거는 미러. 0 엔터. 시프트 클릭. 여기 두 개씩. 설치. 잠깐 못 봤겠지만 1mm예요. 트림. 엔터, 엔터, 결합. 이건 잠깐 잠가 놓고, 대충 3mm. 편의상 얘를 0.7만큼 옮겼고요. 간격도 여기 1. 이거는 지금 없어도 되는 애라서 지울게요. 선. 교차점, 수직점, 미러. 4분점 잡아도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건 0점이기 때문에 0엔터에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트림. 엔터, 클릭, 클릭. 엔터. 결합. 요거 형태 보시면요. 여기 잘라놨거든요. 자른 거좀 이따가. 길이감이 매우 적당이에요. 적당히 이만큼이네. 중요한 건이폭0.5 이상 해줘야 돼요. 일단 0.5 한 2.3 위치는 자, 여기 이 부분이 얼마만큼이냐면요. 사람 손가락 끝을 살짝 닿을 수 있을 만큼, 손톱 닿을 만큼. 한 1mm 정도로 생각할게요. 이동, 끝.
거긴 교차점이 잡힐 거고요. 지금 끝점 안 켜놔가지고 교차점으로 잡히는 거고. 교차점. 마이너스 1. 좀 옮겨주고, 여기 안 꺾여줘야 되는데. 적당하게 수직점을 잡으면 돼요. 2mm. 원지름 근처점 잡아도 될것 같은데 이엔터 위치는 일단 적당하게 여기 위치시켰다가 살짝만 옮길게요. 여기 딱 닿을 정도. 간격 띄우기, 거리 0.5. 그리고, 여기 유격이. 0.1. 0.1 간격 띄우기 0.1 하면 여기가 0.8 여기 끊어줄 거예요. 적당한 데서. 요거, 시프트 잡고 선택하고 나서 트림, 엔터, 결합.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부분 되겠는데, 0.7 적당한 자리에서 0.7 0.71 그리고 간격 띄우기 0.5 0.8 전 3번 찍고 교차점, 근처점 그대로 키워줍니다. 두께를 얘도 1mm 이상. 예를 들어서 1.1 거 밀어 0 엔터 시프트 클릭.
점이 필요해요. 끝점. 색깔 그냥 좀 보기 편하게 바꾼 거고요. 여기 3.98인데 적당하게 잡을 사이즈라서 4mm로 할게요. 나는 길이 예를 들어서 16.84. 이동 중간점 우클릭 중간점 점 클릭 점 사이즈 딱 맞죠? 13.73 느낌만 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자기가 맞는 치수를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로프트 엔터 엔터 그리고 파란 색깔 돌출 예를 들어서 총 6mm 할 거니까 3mm. 근접점. 1mm. 뭐 1mm 이상만 되면 되니까 일단 이대로 놓을게요. 차집합 할 거예요. 차집합. 요거, 요거, 엔터, 요거, 엔터. 필요 없는 선은 삭제를 좀 미리 해주고 얘도 어지러우니까 삭제해놓고 이제 요거 얘랑 돌출 딱 적당하게 얘랑 한 몸이 될 거라서 겹쳐도 돼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얘는 약간 유격을 주는 게 좋아서 1.85 2.85 이쪽
적당하게 0.15. 그것도 해야 되는데, 잠깐 얘네는 숨겨놓고. 직사각형 두 번째 거 0 엔터. 길이는 상관없고요. 잠만. 일단 가로를 적당하게 넉넉하게 10에다가 규격을 줄 거라서 0.15 엔터. 0.5, 0.6. 적당하고 밀어. 0 엔터. 시프트. 탈출. 차시파. 엔터. 나눠졌어요. 숨긴 걸 가져오고. 자, 아까 빼봤던 거. 여기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봅시다. 이거 차지팝 원래 이제 삭제 얘를 클릭해서 아니오로 바꾸고요. 요거랑 요거 엔터. 일단은 그룹으로 좀 나눠볼게요. 기체를 커브 선택, 숨김. 필수 선택, 숨김. 잠금 해제, 숨김. 하나, 둘, 셋, 넷.
약간의 설명을 좀 보태자 그러면은 잠깐 치워놓고 여기 이 부분에는 나중에 얘랑 같은 재질의 금속에 철사를 뽑아가지고 여기 힘을 넣고 얘랑은 고정 안 되고 얘네랑 고정돼도 양 끝에 용접을 해요.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좀 표시 좀 말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겠는데 이 부분에 용접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완전 딱 들어맞게 마감을 해주는 게 되겠죠? 일치하게 마감돼요. 마령 모양이죠? 약간 여기 이 부분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네, 먼저 이거를 그려주진 않아요. 작업해서. 나중에 작업하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요거. 따로따로 놓고. 얘네들한테 서포트를 달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얇은 걸 하고 싶어도 이 최종 폭을 얇게 해야 되지. 이런 애들 부위별로 1mm 이상 여긴 유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만 잘 지키면은 제품 만드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끝.